해정집을 하는데 상호가 해정집이에요. 이 해정집. 이 뭘 팔까요? 해정집은 해자일 때는 이렇게 바다 해할 때 그 해자거든요. 아이 해정집이에요 이름이. 해정집인데 이 그 강남역 삼성본관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2층 집인데 2층 가게인데 예, 월세가 얼마 정도 할까요? 월세 600. 오, 좀 더 쓰세요. 좀 더. 800. 아, 700. 700. 근데 지금 장사 잘 될까요? 좀 예전보다는 덜 될까요? 많이 많이 유축됐대요. 그래도 그 참 그 진짜 어떻게 그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데도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에 번 돈 그거를 이제 근데 해정집인데 뭘 팔까요? 한정식. 네, 그렇죠. 그런데 파는 메뉴는 감자탕이 메인이에요. 감자탕이 메인이고 이제 부 메뉴는 족발. 족발 그리고 보쌈.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돼지고기 요리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그 네? 해자를 바꿔야지.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제 강의할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 이거 거셔도 돼요? 네. 네. 혹시 아르페지오라는 가게가 있어요. 이 프랜차이즈인데 아르페지오라는 간판 있는데 어떤 가게일까요? 그 가게는 뭘 팔까요? 룸살롱. 네. 아르페지오. 네. 아르페지오 뭘 팔까요? 드론은 보셨죠? 네. 이 드론은 봤는데. 피아노. 예, 아르페지오가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 예.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이부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부자리는 뭘 팔까? 뭘 팔 것 같아요? 이불. 이불. 바로 아르페지오가 이불 파는 가게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브랜드를 전공한 마케터예요. 그러면 아르페지오는 이불 침구를 전문 가게입니다라고 홍보를 계속 해야 돼. 이불 파는 데라. 그냥 돈을 처발러 가면서. 그런데 이부 자리는 어때요? 너무 좋아.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3호 지을 때 그거 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렇게 전으면 나중에 이렇게 광공부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아르페지오는 계속 친구로 전문 브랜드라고 홍보를 계속 해야 돼. 아, 맞아. 근데 이부자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돈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름, 그 상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뭐죠, 상품명, 네. 그런 거 지을 때 되게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네이밍이라고 하죠. 그걸 네이밍이라고 하는데요. 그 진짜 잘 지은 네이밍은요 효자예요. 효자. 네. 옆에 걸 좀 보시고 좀 따라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